AK는 러시아의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설계한 라이플로 대표적인 바리에이션은 7.62mm 탄을 사용하는 AK-47과 5.45mm 탄을 사용하는 AK-74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는 많은 커스텀 버전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맥풀사의 주코프와 제니트코 커스텀 AK, 그리고 SLR 커스텀 등이 있는데요. SLR 라이플웍스는 미국의 총기 옵션 회사로 글록이나 AR, AK 등의 옵션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볼 AKX는 SLR 버전과 비슷한 마루이사의 AKX GBB입니다. 도쿄 마루이사의 전작인 AKM과는 다르게 AKX는 M락 숏레일이 달려있어 매끈한 느낌의 SBR AK가 출시되었는데요. 뒤쪽은 플라스틱 폴딩 스톡이 달려있지만 피카텐이 레일로 되어있어 요즘 유행하는 다른 스톡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셀렉터도 기본형과 다르게 검지를 쓸 수 있어 AK의 기본 레디 자세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상단의 커버에 바로 광학을 달 수 있도록 커버도 피카트니 레일이 달려있고, 커버가 흔들려 0점이 바뀌지 않도록 뒤쪽 다이얼을 돌려 커버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바렐에도 레일이 달려있어서 레이저 사이트 등을 달 수 있게 되어있네요. 레일에는 QD 슬링을 달 수 있도록 QD 홀도 나와있습니다. 원래라면 옵션으로 달아야 될 매거진 릴리즈 레버도 연장형으로 되어있어서 이 정도면 광학만 달아서 바로 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짧은 총 치고는 꽤나 무게가 무거운데 레드닷 사이트나 톡, 라이트 같은 옵션을 달면 4kg가 조금 넘는 무게라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또 무거운 거 치고는 309g의 볼트 캐리어 덕분인지 반동은 MWS보다도 좋네요. 호법 조절은 매거진을 제거하면 안쪽에 공구 없이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쪽을 보면 이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당겨서 들어 올려주면 공탄 사격도 가능합니다. 가스는 21g 충전에 30발씩 단발로 쐈을 때 연속으로 3탄창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연사는 30발씩 3탄창 정도를 연속으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매거진이 5도까지 떨어져도 격발이 잘 되네요. 게임 집탄을 보기 위해 10m, 15m, 20m를 사격해봤는데 역시 마루이답게 20m에서도 알파존에 잘 들어가네요. 게임용으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가스 효율부터 반동, 집탄까지 게임용으로는 합격인 것 같네요. 예전에는 마루이사의 AKM으로 SLR 커스텀을 만들려면 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AKX는 어느 정도 커스텀이 돼서 나온 모델이라 커스텀하기에도 재미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대화된 AK인 만큼 AR이 좀 식상하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네요. 하지만 리얼리티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면 풀스트로크가 안 되는 것과 스틸프레스 하부가 아닌 점들이 단점으로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루이 AKX는 실제 사용성에 초점을 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네요. GHK의 풀스트로크 AK를 사용해봤는데 냉각도 너무 심하고 볼트 스피드가 너무 느려져서 실제 작동성에는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AKX는 풀스트로크가 아니어서 작동성이 신뢰할 만한 것 같습니다. 메인터넌스도 이제 AKM이 나온 지 시간이 좀 돼서 서드파티 옵션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비 스트레스도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에어싱스 박상현이었습니다. 한자로 하시게요? 누구나 이 마음속에 적성하게 하나쯤은 있잖아. 저는 없는데.